안녕하세요. 마이린입니다. 마이맘입니다. 저희는 지금 동대문 문구거리에 나와 있는데요. 네. 저희가 저번 주에 여기에 와서 이 대형 푸시캅을 구매했었잖아요. 네. 정말 힘겹게 찾아가지고 겨우겨우 샀죠. 네, 겨우겨우 샀었는데 이 푸시캅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. 처음엔 이만했다가 이만에 졌는데 이것보다 더 큰 초대형 푸시캅이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. 아니 이거보다 더 크면 한 400만 하면 이만하다는 거야 지금? 예, 더 크대요 더. 네, 저도 실제로 시음을 본 적이 없는데 사가지고 시청자분들을 드리려고 해요. 네. 지금 동대문 문고거리에 사람이 진짜 많아요. 그래서 사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다 푸시밥 사러 온 거 아니야 진짜? 아 근데 살 수 있을 것 같아. 우리 빨리 찾으러 가보자. 파이팅!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! 와 사람 진짜 많다. 오.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지 사람들이 진짜 많이 나온 것 같아 밖으로. 우와 여기 푸시팝 구경하고 있는데 막 사람들? 여기 이렇게 육각형도 있고 기존에 많이 샀던 이런 푸시팝 사람들 구경도 하고 사기도 많이 사네요. 뭐 이건 약간 색깔이 다른 건가? 아 이 푸시팝 되게 얇다. 손가락이 뒤 비치는데? 거의 슬라임급이야 지금 이거. 우와 새로운 모양이다. 여기 푸시팝이 엄청 많네. 저희가 저번에 왔을 때는 이 동그란 원형 모양밖에 없었는데 지금 오니까 이 대형 푸시팝이 이렇게 하트 모양 그리고 팔각형 모양도 생겼어요. 와 이거 한번 만져보고 싶다. 팔각형 모양은 좀 원형하고 다를 것 같아요. 취향에 따라서 색깔도 고를 수 있겠는걸? 맞아. 근데 더 큰 거 어디 갔지? 아, 몰라. 우리는 지금 큰 걸 찾아야 돼. 빨리 찾으러 가자. 와 사람 진짜 많아요. 푸시팝 앞에 다 모여 있어가지고 구경하기도 쉽지 않네요. 와 이거 진짜 큰 푸시팝이다. 이거는 네모네? 대형인데 네모 모양이에요. 와 저번에 왔을 때는 이런 대형 푸시팝 하나 찾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일주일 만에 오니까 새로운 게 진짜 많아요. 이건 이렇게 드르륵 할 때 되게 좀 좋겠다. 네모가 더 좋아? 이거는 이렇게 다 길이가 달라가지고 하는데 박자가 안 맞거든? 근데 이거는 박자가 맞아서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. 아유 우리 린이 드르륵 강맞추는 거 좋아하네. 먼저 만져보고 싶다. 오늘은 많으니까 구경하고 와서 사도 되겠어. 근데 초거자는 어딨지?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게 있거든요? 이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큰 거. 와 푸시팝 진짜 많다. 이렇게 봉지 담겨가지고 여기에서 팔고 있네요. 와 우와 처음 보는 거다. 어 그 모양이 조그만 꽃 모양인가 봐. 네, 그것도 예쁘다. 오각형 피제스피너 푸시팝. 이제 예전 피제스피너는 이렇게 구멍 3개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푸시팝을 하나씩 있었는데 이건 5개네요 오 신기하다. 이건 사이즈가 근데 커서 돌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. 내 생각에는 3개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. 엄청 탱글탱글하다. 와 여기도 대형 푸시팝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도 큰 건 없네. 다 하트 모양, 육각형 모양 그런 것밖에 없다. 와 대형 푸시팝 진짜 많아. 그때는 그렇게 힘들게 찾았었는데 와 여기는 이렇게 하나에 몇 개씩 들어있네. 아 뭐 이렇게 깔아있는 거 없나 이거 만지고 싶은데. 이건 왜 이렇게 색깔이 선명한 것 같지? 아 이쁘다. 만지고 싶다. 만지고 싶다. 여기도 대형 푸시팝. 대형 푸시팝은 많지만 초대형 푸시팝은 보이지가 않네요. 그럼 초거대는 사이즈가 이거 4개 합친 이만한 거야? 엄마는 상상이 안 되는데. 이거 하나에 지금 10개잖아. 어. 10개인데 이거는 한 줄에 지금 6개래. 아~ 16개 곱하기 6개니까 총 256개 이 구멍들이 있는 거야. 갑자기 산수를 하고 이래 막 진짜. 이건 100개인데 256개. 그래서 한 2.5배 정도 더 큰 거지. 아 이제 골목이 거의 끝나가는데 리나 발견했니? 초대형 푸시팝이 보이지가 않아. 대체 어디 있는 거지? 이제 문구 골목이 끝나가는데 왜 없지? 그러니까 지금 비상 사태야 지금. 어 우리 못 사고 집에 가는 거 아니야? 와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못 사고 가면 안 되지. 자 끝까지 찾아보자. 빨리 가자. 그래. 여기 없나? 여기 막 깊숙한데 막 숨겨놓으신 거 아니야? 절대 그럴 리 없고. 아 근데 이제 이 대형 푸시팝 그만 보고 싶은데 오늘 너무 많이 봤어. 지난번처럼 이렇게 좀 묵구멍으로 파는 데 가서 사야 되나? 진짜 도매점 가서 사야 되나? 어, 아 그래도 많이 사야 되는데. 아니 근데 뭐 시청자분들 드릴 거니까 여러 개 사도 괜찮을 것 같긴 해. 내가 비상사태야. 어머 우리 여기랑 여기서 샀었는데 지금 다 닫았네? 오늘 주말인가 그런가 보다. 아니, 여기가 우리가 일요일에 온 적이 없었던가? 여러분 지금 정말 큰일 났습니다. 저희가 도매점만은 믿고 있었는데 도매점마저 문을 모두 닫아버렸어요. 오늘 비상사태야 리나. 못 사고 가겠어. 저번 주 일요일에 왔을 때는 다 열어있었는데 이번 주 오니까 다 닫았네?
진짜 막 2주에 한 번 쉬는 날 그런 건가 봐요. 니니 별 생각 다 한다 진짜. 아 그래도 딴 데 있을 수 있으니까 딴 데 열심히 찾아보자. 빨리 가보자. 누가 사기 전에 갑시다 얼른. 그래. 니나 우리 살 수 있을까? 아이 못 사는 거 아니야 진짜?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니까 사람이 좀 적어지긴 했는데 이런 곳에 있을 수 있는 거야. 옛날에 이런 거 엄청 좋아했는데. 맞아 지금 와도 재밌어 사실. 사는 건 별론데 그냥 보고 있으면 재밌어. 약간 힐링 된다니까. 맞아 맞아 맞아. 아 소리나는 추억의 장난감이다. 리니는 오랜만에 보더니 아직도 빠졌어요. 진짜 좋아한다니까요 저런 거. 와 진짜 못 찾는 거 아니야? 지금 가면 갈수록 푸시팝이 보이지 않고 있어. 저번에는 여기에 대형 푸시팝이 있었는데 아 여기엔 초대형 푸시팝은 없네. 지금 저희가 한 바퀴를 다 돌았거든요.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?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야 대형 초대형 푸시팝? 다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구만.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오면서 꼼꼼히 챙겨봤던 것 같은데 여기도 닫았네. 여기는 저번 주에도 예제 있었는데 와 시청자분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진짜 오늘 못 사는 거 아닌가 싶네요. 한 바퀴를 딱 돌고 지금 다시 한 반바퀴 정도 돌아온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습니다. 아 진짜 그 저번 주에 샀던 대형 푸시팝만 엄청 보이고 저희가 찾는 초대형 푸시팝 16x16 사이즈 그거는 보이지가 않네요. 진짜 어디 있는 거지? 와 진짜 못 찾는 거 아니야? 지금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면서 보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네. 발걸음이 무겁구려. 아무리 둘러봐도 지난주에 사간 거 같은 것만 많이 있어요. 조그만 거랑 좀 큰 거. 아 오늘 초거대는 못 사는 걸까요? 아깝다. 리니는 포기하고 장난감 구경만 하고 있어요. 지금은 낚시하고 있네요. 리니 좋아하니까 이거라도 사야 되겠다. 하나만 사갈까? 네 오늘 정말 아쉽게도 저희가 대형 푸시팝을 구매하지 못했습니다. 아 어제 왔으면 사실 수 있으려나?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 선물로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만져보고 싶었거든요. 그 16x16 초대형 사이즈를 못 사서 정말 아쉽습니다. 이제 저희는 집으로 가서 여러분께 드릴 푸시팝 랜덤 박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영상으로 올라갈 테니까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우리는 빨리 집으로 가자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, 안녕.